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을 미리 보는 챔피언스리그 경기. 오늘은 2021-2022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레알 마드리드 대 파리 생제르맹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더빙에는 혁혜가 함께 하겠습니다. 또 챔피언스리그의 빅경기가 많이 펼쳐지면서 꿀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피파 21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미리 좀 해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 많이 주셔서 오늘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의 최고의 빅매치 레알 마드리드 대 파리 생제르맹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맞대결 먼저 레알 마드리드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티보 크루투아 골키퍼, 다비 가르바할, 에데르 밀리탕, 다비드 알라바, 나초 페르난데스, 루카 모드리치, 카마빙가, 페드리코 발베르데, 마르코 아센시오, 카림 반지마,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선수가 안첼로티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카세미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했고요. 또 레알이 자랑하는 크카모, 크로스, 카세미르, 모드리치 중 두 명이나 빠졌는데 과연 이 공백을 오늘 어떻게 메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맞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이 현재 라인업을 갖추면서 사진 촬영을 임하고 있고요. 파리 생제르맹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잔누이지 돈나루마 골키퍼, 아치라프 하키미, 마르키뉴스, 프리스메 킴펜베, 누누 멘데스, 이드리사 게이에, 베라티, 다닐루 페레이라,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네, 이번 챔피언스 리그의 4화를 건 파리 생제르맹 조금 부상 소식이 있었지만 선발로 나온 음바페 선수, 본인의 드림클럽인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가 또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력만 봤을 때 1차전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조금 더 큰 스코어로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티보 크루트마 골키퍼의 선방이 돋보였던 경기. 오늘 2차전 주심의 술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레알 마드리드, 오른쪽이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공격을 펼칩니다. 리오넬 메시, 페란데스 상대로 박스 안쪽까지 들어오면서 뒤쪽으로 연결. 메시 주고받아서 메시 뒤쪽에 음바페, 메시 슈팅! 막아내는 크루트와 골키퍼입니다. 박스 안에서 조금 짧게 플레이를 가져갔었던 파리 생제르맹 오늘 경기의 첫 번째 유효 슈팅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이마르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붙여줬습니다. 안쪽에서 메시가 잡아세우고 하지만 뺏어내면서 볼의 소유권이 레알 마드리드로 넘어갑니다. 모드리치가 카림 벤제마, 모드리치에게 연결. 오른쪽으로 아센시오 끌고 들어오면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모드리치 박스 안쪽에서 개인기를 그리면서 페레라 뒤쪽으로 가마벤가 박스 안쪽에서 공간을 만 뒤쪽으로 슈팅! 하지만 막아냈습니다. 이번엔 파리 생제르맹의 반격. 왼쪽에서 오케이 받으면서 앞쪽으로 메시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리오넬 메시 게이의 패스를 받은 메시의 오른발 슈팅. 합계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가는 파리 생제르맹. 레알은 이제 두 골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메시 선수가 오른발로 골을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챔스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이름값이라는 리오넬 메시 선수였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파리 생제르맹. 네, 37분 메시 선수의 골로 1대0. 이번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반격. 모드리치 안쪽으로 연결. 모드리치 다시 주고받으면서 박스 안쪽에서 카마빈가 박스 안쪽에서 카마빈가 받으면서 뒤쪽으로 연결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카림 벤제마 오늘 경기 원점을 만드는 카림 벤제마의 동점골! 카마빈가가 공간을 바라보면서 박스의 안쪽에서 골을 노렸던 벤제마에게
확실한 어시스트. 그리고 벤제마가 오른발로 마무리하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합계 스코어 2대1. 한 골이 더 필요한 레알 마드리드. 또 전반전에 이 경기를 동점을 만들면서 조금 후반전에 여유를 가져가게 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역시나 메시 선수와 벤제마 선수의 골로 양팀 1대1. 합산 스코어는 파리 생제르맹 2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왼쪽으로 연결.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고요. 네이트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피파 21호 미리보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 2021-2022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레알 마드리드의 파리 생제르맹의 맞대결 전반전인 1대1로 동점을 이룬 채 마쳤습니다. 메시 선수의 골과 벤제마 선수의 골로 양팀 균형을 맞췄는데 합계 스코어는 2대1 파리 생제르맹이 앞서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 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1차전에 이어서 2차전에서도 득점을 이어가는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지난 여름 꾸준하게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나왔었는데 결국 보내지 않았었던 파리, 그 결과를 증명해줬던 킬리안 음바페. 2대1로 앞서가면서 합계 스코어 3대1. 스코어를 더 벌린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포체티노 감독도 또 박수를 보내면서 킬리안 음바페 선수의 플레이에 화답을 해줬고요. 득점에 화답을 해줬었던 포체티노 감독. 한결 조금 여유가 생긴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두 골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카림 벤제마 모드리치에게 연결. 모드리치 끌고 나오면서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벤제마에게 연결했고요. 박스 안쪽에서 아센시오. 하지만 볼의 소유권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벤제마 모드리치 받아가면서 오른쪽에 아센시오에게 모드리치. 모드리치 하지만 쉽게 슈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아센시오 살짝 올려줬지만 걷어냈던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네, 76분에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레알은 카마빈가 선수가 나오고 토니 크로스 선수가 투입됐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다니엘로 페레이라 선수가 나오고 파레데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메시와 네이마르가 주고받으면서 네이마르 공간을 바라보면서 왼쪽에서 볼을 천천히 끌고 가고 있고요. 전개시간 약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주고받으면서 공간이 나왔습니다. 메시 뒤쪽으로, 하지만 몸을 날려 막아냈던 레알 마드리드였고요. 볼의 소유권 살아있습니다. 은바페, 아우 개인기를 보내면서 뒤쪽으로 슛! 마무리 지었던 파리 생제르맹 3대1로 앞서가는 그 골의 주인공은 파레데스가 마무리했습니다. 은바페 멋진 개인기, 그리고 이어왔던 파레데스의 골. 거의 16강 토너먼트에 방점을 찍는 파레데스의 골. 교체팀 이후에 포체티노 감독의 또 용병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합계 스코어 4대1. 현재 스코어는 3대1로 파리 생제르맹이 두 골의 여유 가져가면서 또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조금 안심한 채 경기를 볼 수 있는 시간대가 됐고요. 뒤쪽으로 연결. 머리를 떨궜고요. 예. 오른쪽으로 공간을 넓게 내줬습니다. 메시 완전 오픈 찬스인데요. 리오넬 메시. 메시 오른쪽에 네이마르에게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4대1. 오늘 경기에 네 번째 골을 기록하는 네이마르. 결국 파리가 고함 레알 마드리드를 격침시키는 마지막 쐐기 골을 기록합니다. 합계 스코어 5대1. 골을 기록하기 위해 많이 전진해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비수들의 뒷공간을 리오넬 메시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가 완벽하게 공략하면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특유의 네이마르 선수의 세레모니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오늘 경기에 골을 만끽하고 있는 네이마르 선수입니다. 추가 시간에 2분이 주어진 가운데 전개 시간을 모두 소모됐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계속해서 공의 소유권을 가져가고 있고요. 뒤쪽으로 메시. 파레데스의 슈팅! 수비 막고 굴절됐지만 그렇다고 골키퍼요. 막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수비 발 맞고 좀 굴절이었는데요. 크루타 골키퍼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추가시는 거의 다 소유될 가운데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네이마르 붙여줍니다. 골키퍼가 잡아내면서 이때 주심의 종료 이슬에 울렸습니다. 피파 21호 미리보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 2021-2022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레알 마드리드의 파리 생제르맹의 맞대결 파리 생제르맹이 4-1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